메인 상가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기도 하네요. 이 단지는 분양가가 거의 시세에 준하게 나온 것 같아요. 단기간 급등을 기대하고 전번주택에 왔고요. 입지나 이런 것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은 불편한 점도 있고, 최근에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지방 소멸 이것들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안녕하세요, 살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 도안에서 분양을 하는 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라는 단지고요. 1단지 2단지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1단지 2단지를 합치게 되면 무려 5,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니, 대전 도안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5,000세대나 되는 대규모 단지를 공급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대전 도안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특이한 곳이더라고요. 대전 도안 지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신도시 개발지입니다. 이 도안 신도시는 이미 분양을 많이 했고 지금도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양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최근에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지방 소멸 이것들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전광역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이 도안 신도시입니다. 이 일대에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깝습니다. 화성에 동탄 이신도시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삼성이라는 굉장히 큰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삼성 혹은 그 연관 기업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동탄 신도시에 살게 되면서 꼭 가격뿐만 아니라 동탄이라는 지역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꼭 모든 가치를 부동산 가격에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동탄 이신도시가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지역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이 유성구라는 곳도 이 대전시에서는 이 동탄 이신도시를 본받아서 일자리도 있고 주거지도 있고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놓은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안지구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1단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24,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1단계에는 보통 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이는 모습은 아, 여기는 베드타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주 운정신도시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개발이 됐거든요.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3단계를 앞두고 있거든요. 도안신도시는 지금 2단계인데요, 1단계는 바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시작을 하는데 3단계까지 개발이 되기 전에는 베드타운 성격을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베드타운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만 잔뜩 있는 약간 그런 곳들이 상상이 되죠. 3단계는 2025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계획 단계인 것 같아요. 3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비로소 아, 이 도시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다 라는 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신도시로 막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은 불편한 점도 있고,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에 이쪽에 계획되어 있는 이 분양 예정지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지역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정받는데도 몇 년 걸리지 않을까. 대전도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구별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20대하고 30대 연령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전 내에서도 그동안 유성구라는 곳이 IC도 가깝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발이 미루어져 왔는데요, 도안신도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 개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 일대를 변모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안지구에서 지금 가고 있는 2-2지구하고 곧 청약을 앞두고 있는 2-5지구,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지만 다른 지구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일대 가서 중개사 인터뷰도 좀 해보고 지금 동향이 어떤지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어제 대전 도안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은 거의 빠짐없이 전화를 드려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섭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섭외를 해보고요, 안 된다고 하면 모델하우스라도 가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IC에서 빠져서 견본주택이 있는 곳까지 한 1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대전에 왔으니까 현장만 딱 보고 오는 것보다는 주변도 좀 담으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유성 IC에서 빠져서 견본주택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쪽에 충남대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대학교를 1년 정도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유성구청이 나오게 되고요. 쭉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유성온천역 근처를 보고 계시고요. 제가 몇 달 전에 다녀온 하이에르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사실 요 유성온천역 일대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번화하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옛날 이야기네요. 제가 충남대학교는 20살 때 딱 1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막 대단히 많이 알고 막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제 추억 속에서는 이 일대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거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들이 다 도안신도시입니다. 도안 6차, 도안 9차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대 시세는 34평 기준으로 5억에서 6억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 트리플시티 9단지 같은 경우에는 9억에 육박합니다. 가격이 4년차 아파트고요. 3억에 분양을 했는데 한때 12억까지 갔었던 그런 어마무시한 단지입니다. 여길 내려가서 건너가게 되면 모건대학교가 나오는데 모건대학교 일대도 다 개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도안신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앞, 우와, 방금 보셨나요? 엄청난 벤츠가. 신도시는 신도시네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차에 가려서 보이진 않는데 저기 앞에 크레인도 보이고 앞에 공사하는 곳은 도안 우미린 프리쉐이드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견본주택은 정말 많이 왔는데 살면서 많이 와도 떨리네요. 차들이 엄청 많은데요. 저는 견본주택에 왔고요. 촬영 허가를 못 받아서 제가 이 내부를 찍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입지나 이런 것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는데 참고하도록 할게요. 지금 기껏 갔는데 오픈을 아직 안 했대요. 어쩐지 막 공사 중이시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임장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 보고요. 그 다음에 임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라는 곳이고요. 와, 이거 엄청납니다. 진짜 5,329세대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말이 5,000세대지 어마무시한 규모죠. 5,000세대 정도 되면은 그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이 될 정도로 인프라가 생기더라고요.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리버파크라는 곳이고요. 와, 그냥 지도로만 봐도 이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을 기준으로 생활권이 나뉠 것 같긴 합니다. 단지가 빨간색으로 돼 있고요. 단지 서쪽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 중학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생활권도 생기고 상권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학하지구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대전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나노나 반도체 산업, 우주항공 같이 뭔가 첨단 느낌이 나는 그런 산업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성공적인 신도시는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국가산업단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안지구 2단계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유성온천역이 있는데요. 이 유성온천역이 지금은 노선이 하나만 지나가지만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지나가게 되면은 환승역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트램이 도안신도시를 다 이렇게 지나가서 모건대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건대역에서 단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봐야겠네요. 저희가 있는 곳이 지금 견본주택이고요. 이 뒤에 어딘가에 모건대가 있다는데 모건대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아, 이건가 보네. 저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모건대인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은 대전 최대 브랜드 시티다. 힐스테이트니까요. 인근 16만 킬로미터의 대규모 체육공원 및 녹지가 조성 예정이다.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단지 옆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새로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굉장히 가까운데 중학교도 생긴다고 하니까 중학교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유성고로 가야 된다고 하면 조금 거리가 있네요. 다만 이렇게 신도시는 원래 고등학교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도시에 사는 사람이 견뎌야 되는 왕관의 무게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왕관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가 예정지입니다. 도안 리버파크 시티 2단지라고 되어 있고요. 가격은 전용 84가 7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용 101이 되게 많네요. 462세대나 됩니다. 이게 2단지고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비슷하고요. 여긴 전용 84가 주력이네요. 오히려 101은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쪽에 도안 2-5 도시개발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도 곧 분양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뭐 마크가 없네요. 밑에 보면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우미린 트리쉐이드라는 단지예요. 여기도 미분양 해소에 꽤나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완판이 된 것 같고요. 여긴 26년 7월 입주거든요. 여기가 1700세대인데 분양가에서 뭐 큰 가격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은 6억 후반대에 나왔고요. 예정지가 이쪽이고요. 이쪽에서 동쪽으로 좀 가게 되면은 이쪽 지역이 있는데 이쪽은 한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됐습니다. 뭐 단지들이 인기 많은 곳들이 있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단지가 뭐 아이파크거든요. 대전 도안 아이파크라는 단지가 인기가 꽤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가격을 보게 되면은 분양가가 3억대였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는 8억까지 갔다가 주춤하면서 5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약간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1000세대 정도 되는 곳이고요. 2013년 9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12년 차가 된 단지입니다. 확실히 최근에 거래가 좀 있네요. 24년 6월, 5월, 4월 이렇게 다 거래가 있습니다.
가격도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갑천 3블록 트리플시티라는 곳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4년차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5억 정도 됐었고요. 한때 올라갈 때는 8억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7억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 초만 해도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5월 달부터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는 느낌이네요. 5월부터 거래량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아이파크가 나오는데요. 아이파크는 분양가가 5억 중반이었고 한참 올라갔을 때는 10억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7억 중반에서 8억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가격이 좀 높아서 그런지 거래량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2단지도 한번 볼까요? 2단지도 분양가는 5억대였고요. 한참 올라갔을 때는 11억까지 갔다가 8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23년 2월부터 1년 가까이 거래가 4건밖에 없었거든요. 24년 2월부터. 근데 24년 들어서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1300세대고요. 4년차 아파트니까 시세가 형성이 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는 인기가 다들 많네요. 11년차. 이쪽에 제가 다녀왔던 유성하늘채 하이에르가 있네요. 여기도 분양가가 8억대다 보니까 높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길 하나만 건너있는 이 도안 호반 베르디움이나 이런 단지에 비하면 신축이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8억이라는 가격이 주는 무게가 있으니까요. 다시 내려와서 이 리버파크 분양가가 7억 후반인데 위에 있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나 이런 곳들 가격을 보면은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는 4억 중반 정도 되네요. 5단지로 올라가게 되면 여긴 6억대니까 전세가가 갑자기 3억대로 확 떨어지기는 하는데 신축인 걸 생각한다면 그래도 4억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청약홈에 보게 되면 1단지, 2단지가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릅니다. 1단지는 30일이고요. 2단지는 31일입니다. 만약 둘 다 썼는데 하나가 되면은 1단지로 배정이 되겠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가져왔고요. 신청 자격은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혹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되고요.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게 되면 지역 가점 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지역인데 이 지역의 우선권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이 없고 전매 제한이 6개월, 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민간 택지입니다. 7월 12일에 공고가 나왔고 7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는 30일이고 2단지는 31일입니다. 계약금 10%인데요. 2천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돈은 한 달 이내에 내면 됩니다. 중도금 60% 다 대출이 나올 것 같고요. 잔금 30%는 입주하실 때 내시면 됩니다. 자금 계획 짤 때 발코니 확장비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발코니 확장비가 전용 활사 기준으로 2,800만 원입니다. 가전 옵션은 다른 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타 마감 옵션을 보고 있는데 마감 옵션에서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펜트니까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구 옵션도 굉장히 많네요. 조명 특화까지 해가지고 옵션은 꽤 많은 것 같고요. 항목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시세를 바탕으로 자금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요.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으로 잡았고요. 계약할 때는 7,5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를 준다, 전세 가격을 얼마로 할지가 고민스럽지만 신축이고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4억 정도면 꽤 보수적인 계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4억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 자금은 부대 비용까지 해서 4억 정도가 추가로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주변 시세는 그냥 100%로 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분양 현장들이 대부분 거의 시세에 준해서 나오거든요. 평가 금액을 7억 5천이라고 했을 때 대출은 4억 5천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3억 중반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면 4억 정도가 필요하고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3억 5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출이 이때쯤 되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저희는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이렇게 유성온천역을 지나서 지금 견본주택으로 온 거고요. 견본주택에서 목원대역을 지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즐거운 현장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옆 예정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트램이 삽을 뜨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가게 되면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길이 있는데 여기가 트램 예정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목원대역 트램 예정지가 있었거든요. 그쪽인 것 같고요. 신도시라서 길이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이 저희가 아까 시세를 봤던 아이파크입니다. 아이파크 시티 2단지 1단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1단지 2단지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멀리 보면 9단지도 보입니다. 살짝 보이네요. 이렇게 좌회전해서 가게 되면은 예정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 뭔가 짓고 있는 곳 있잖아요. 저기가 학카지구입니다. 도안지구하고 학카지구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이 단지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이 스포츠센터로 싹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서울 집을 찍은 건데요. 보시면 유성 IC로 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400m만 지나가게 되면 유성 IC로 갈 수가 있거든요. 국가산단이라는 게 교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국가산단과 인접한 이 단지도 역시 그의 수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로 봤을 때는 그냥 큰가 보다 했는데 역시나 지도에서 봤을 때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하고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가산단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들어올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이 국가산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국가산단의 배후 지역으로서 이 도안 신도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이 지역 전체가 다 아파트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와, 길이 끝이 없습니다. 길이 견본주택 쪽에서 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좌회전 해가지고 단지를 한 바퀴 둘러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단지들이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아파트고요. 이 너머는 1단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아까 예정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된다고 했고요. 단지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하고 2단지를 한 바퀴 둘러보고 있습니다.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지 내 상가는 잘 되어 있지만 메인 상가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기도 하네요. 이 단지는 분양가가 거의 시세에 준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일대에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도 꽤 있어서 단기간 급등을 기대하고 전매를 노리고 이 단지를 청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가 들어서고 왼쪽 지역도 정비가 되고 국가산단도 지금보다 구체화가 된다면 국가산단과 인접한 지역이고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꽤나 많이 누릴 것 같습니다. 오늘 폭우를 무릅쓰고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와서 지금 촬영을 다 마쳤는데요. 견본주택도 못 가고 중개사 인터뷰도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긴 하지만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데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셨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다면 구독까지는 좀 어려워도 좋아요와 간단한 댓글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입장에서 이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